세계 최대 석유부자 남미 베네수엘라. 하지만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000만%의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베네수엘라 국경이 다시 열렸습니다. 탈출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 가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 먼저 국경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국경지대 쿠쿠타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곳 시몬 볼리바르 국경다리를 넘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지난 2월 마두로 대통령이 국제 구호물자 반입을 막으려고 봉쇄했던 곳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국경이 열리면서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o hay agua, no hay luz, no hay nada. Yo soy profesional, soy médico y ganamos una miseria en los hospitales, pasando necesidades completamente. 이곳 국경지대를 오가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하루 4만 명, 이 가운데 10%, 하루 4천 명은 탈출 인파입니다. 나머지 3만여 명은 매일 생필품을 사서 돌아갑니다. Mercado. Mercado. 쌀과 달걀, 국수 등 생필품 가격은 베네수엘라의 절반입니다. Voy vengo para conseguir un alimento para mi familia. Porque en Venezuela es costoso, imposible comprar. 네, 국경이 다시 열리기는 했지만 양쪽 정부가 뭐 모든 사람에게 통행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통행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권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 수비대는 불법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임시로 놓은 다리를 국경 재개방과 함께 끊었습니다. 마두로 정부의 친위 민병대는 이들을 위협해서 1달러 정도의 통행세를 받기도 합니다. 가끔 국경 다리 근처에서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취재 기간 중에는 범죄 조직 간 권력 다툼으로 12명이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취재진도 이러한 방탄 조끼를 입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데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최근에 한 고위 정치인도 정부의 수사 압박을 피해서 강을 건너 탈출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야당 대표 리차드 블랑코 의원입니다. 마두로 정권을 퇴진시키려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콜롬비아로 넘어왔습니다. 블랑코 의원은 취재진과 단독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원유 생산량이 10년 전에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PDVSA hoy vende huevos a través de los capitanes, vende pescado, vende carne, vende leche, vende queso. 탈출 국민들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어서 국경지대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콜롬비아 내륙 도시로 또는 페루 등 남쪽 나라로 또 수천 킬로미터를 일자리를 찾아 걸어야 합니다. Empujadito, vamos en con favor de Dios que Dios nos ponga, nos provee un carro, algo que nos llegue hasta allá. Algo así. 유엔은 올해 말까지 5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경지대 쿠쿠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